안녕하세요. 저에게 동영상을 의뢰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어떤 식으로 풀어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운의 흐름상 향후 한 5년 이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먼 훗날 앞으로 뭐 70대, 80대, 90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이내 여러 변동수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5년간 세월을 좀 앞당겨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많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제가 보내주시면 좀 참고하겠다 했는데 사주에 한번 구성을 보겠습니다.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가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면 태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태양은 혼자 떠오르고 혼자 진다. 그런데 그게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봐주한다. 사주에서 구획 정렬을 해보니 전반적으로 목목목 영의 목국에 인묘가 있습니다. 공엽묘가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밑에 지지에서는 목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화가 전체적인 기운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 목과 화가 많으면 반대로 금과 수가 작다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근데 이 금과 수는 금은 여기서 그래도 이 사주에서 유금을 갖고 들어주지만 수의 기운 자체는 천간에만 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는 누구를 상징해 주냐면 이 수는 배우자를 이야기해주죠. 배우자가 이 사주에 뿌리를 두기가 좀 약하다. 여기에 좀 두고 있는데 이 앞부분은 뿌리를 내리기 약하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 운은 우리가 이런 사주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진숙의 입고를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혼을 우리는 만혼.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면 결코 결사적으로 결혼을 아주 늦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해야만이 함께 부부해로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고 일찍 하게 된다면 그한 명과의 기운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돼 있고 사주에서 이렇게 많이 떠 있다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은 별로 효용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그 인연 기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이 지극히 늦었어야 한다. 일찍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일단 목의 기운 자체가 인성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화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인성이 전체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사주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자주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주성이 강하다. 자, 모든 것을 내가 자주성이라는 스스로 주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남성적인 기운이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머리에 습득 들었다. 인성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머리에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쓸모가 없다. 왜? 다자무자에 걸려서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현상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주성이 강하다. 모든 걸 내가 스스로 맨 땅에 헤딩하고 일어서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부모를 개입할 수가 있다. 부모. 이 사주에서는 아버지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는데 금 자체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목의 기운이 많으니까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 속에 그래도 조금 참고해 볼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 금의 기운 자체가 아버지를 상징해주고 목이 어머니를 상징해주는데 목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시속계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린다, 내려간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 수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건강, 수명 이것이 이 사주에서는 인연이 약하다. 아버지와의 인연이 약할 수가 있다. 왜? 아버지의 기운이 나에게는 약하기 때문에 확 설령 아버지가 계신다 해도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거나 어머니와의 아버지와의 인연은 둘 중에 한 분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스스로 자립수를 해주는데 전반적인 운의 흐름 부분 자체는 이 결정적인 이 48세에서 58세 이 사이하고 지금 58세 현재 대운은 이제 58세에 들어와 있는데 48세에서 58세 사이에는 이 사주가 부동산 문서에 대한 문제를 전 치고받으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30대 후반에 오셨다면 저는 부동산 사고팔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치고받고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조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함부로 문서를 취하면 안 된다. 문서를 함부로 잡으면 일단은 굉장히 곤욕을 치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오술 인오술에서 이 유 자체라는 것은 육해살을 이야기해줍니다. 육해살 자 지금부터 이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주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 정유대운에 앞으로 살고 있는데 58세인데 정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유라는 자체가 정유가 들어오면서 얘하고 정계 상충을 하고 충을 하고 묘유 상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간충지충이라고 합니다. 천간도 상충이요 지지도 상충이다. 그러면 간충지충이 일어날 때 돌발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돌발수 순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악재를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이 육해살에 들어오는 첫 번째는 뭐냐 이 운에서 이때는 구설이라고 합니다. 구설수 닭을 상징해주면 닭은 파헤칩니다. 입이 뾰족 하던 거에서 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구설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설수 구설수가 있으니까 누구와 시비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구설수와 도난을 이야기합니다. 도난은 손재라고 합니다. 손재 손실 본다. 손실 보게 되는 것이고 유 자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유 대운에 와서는 뭐냐 혀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 그리고 도난에 대한 기운 스트레스는 이건 문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 대운에 들어와서 이 시기가 재물을 가지고 얘는 함께하는 형제나 동업자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친구 동업자 얘는 재물이에요. 이 문제를 갖고 이 사주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냐 만만치는 않다. 왜? 간충과 지충 돌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언제 그러면 좀 주의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2022 기해년입니다. 올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58세 59세 60세 61세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시기가 언제냐 이 대원에서 정유대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설과 아니면 정신적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들어오는데 부동산에 워낙 악재가 들어오고 돌발수가 들어오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는 이 경자년과 신축년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9세 하반기부터 60세 사이에 이 신춘년사의 이 사주가 여러 가지 돌발수가 겪는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 2022년 62세까지가 62세 개묘년까지가 뭐냐? 이 사주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 사주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게될 것이다. 왜? 사주에서 이 인묘가 들어올 때는 2022년과 2023년도는 사주 전체적인 것이 목국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목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 이 금과 나무가 상전 서로 전쟁을 치른다 해서 이민년, 개묘년, 그러니까 62세가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해다. 62세가 모든 것의 종결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이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이때는 뭘 이야기했든 상해, 교통사고, 이게 얘기죠. 육해지다. 사고수, 구설수, 손재수 중에서도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라. 사고 쪽으로 주의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왜? 금과 목이 상전이 되니까. 그런데 59세에서 69세는 내년과 내 후년 사이는 뭐냐? 문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예요. 문서 부동산, 내가 뭘 취하거나, 부동산을 내가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 있을 때, 이때 여기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면, 좀 손해를 볼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시기는 무조건 매도는 하라. 매입은 하지 말라. 내가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문서를 잡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토해내고 없애는 시기로 맞이하라. 토해내는 시기다 이게 뭐죠? 여기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주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한다 이걸 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런 문제만 주의하면 되고 이럴 때는 상해 사고수. 그러니까 현재 운의 흐름은 58, 59, 60, 61, 이 5년 정도가 운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경자년에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에 해당이 되면 이 사주에서 금 기운 자체가 뜨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늘 얘가 들어오면서 신통치는 않게 치고받을 것이다. 편치가 않다. 뭔가 예를 들면 잡음을 일으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도 뭐냐? 주의를 해줘야 한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주의를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주가 모든 것에 주의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포인트가 뭐냐? 언어를 주심하라. 구설수, 언어. 두 번째, 이때는 내가 확장이 아니다. 확장해서 문서를 잡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런 때 창업하고 돈 벌려고 더 크게 노력하는 것이 악재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악재를 겪고 싶지 않으면 이런 식이면 그런 문제를 내가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버리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데 이 시기에 뭔가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진술충미 내년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월달 양력으로 1월달 4월달 7월달 9월달이죠. 양력입니다. 이런 달에 내년에는 뭐냐? 잘 참고해봐라. 이런 달에 힘들고 어려운, 뭔가 막히는 달이다. 이런 달을 피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여기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저는 만약에 그,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기운을 상해 사고를 방해, 그 어떤 극제하는 방법은 저는 수로 봅니다. 수. 사고수는 임수가 저는 오히려 이것을 통관시키고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잘 활용해서 이 안으로 운세를 잡아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사고수는 두 번째는 뭐냐?
이때는 문서를 잡지 않고 오히려 내도를 하고 포획하는 것은 괜찮으나 취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컬러를 활용할 때도 이럴 때 자동차 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기운의 색을 갖고 활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런 것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글자에서도 해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잘 이걸 활용해서 이런 통과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 때문에 들어와서는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고 돈을 벌려고 굉장히 큰 돈을 벌려고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만 문서를 잡지 말고 차라리 앞당기듯이 그 이후에 문서는 잡고 해나가시고 이런 해는 2022도 힘든데 문서 문제 갖고 어떤 것을 겪는 것이 아니고 상해 사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서 잡고 뭔가 치고 나간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어떤 사람은 그 어느 한 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고 다쳐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못 벌지만은 큰 강하게 사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흉과 기는 공존해 온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때는 문서 잡지 말고 토하고 이때는 오히려 사고수만 주의하고 사업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의 결정판이 하나가 있다. 결정은 뭐냐? 2020년도 내년 2020년도 양력으로 내년 경자네 양력으로 8월달 이후부터 2020년도 21년도 12월 사이에 이 사주가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왜? 이 신축년이 내년 하반기와 내년 신축년 그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얘는 어디냐면은 사업장 자리, 직장 자리, 일자리라는 거예요. 얘가 돌아서 한번 촥 치고 변화를 하고 있다. 변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반면에 이 시기에서는 본인 또한 뭐냐 건강에 대한 문제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만약에 저하고 통화가 다시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만 잘 조율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도 2020년도 올해 2019년도에도 12월 양력으로 12월 17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양력인가 내년 1월 30일 올해 12월 17일부터 이 시기에도 이 사주는 뭐냐 주머니에 뭔가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가는 시기다. 돈이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시기를 한번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이게 한겨울인데 이 사주에서는 돈과 좀 갭이 있다. 금전 재물이 좀 금전 문제가 되들고 대두되는데 이 사주가 현금을 저는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년 경자년에는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하반기 이후에 문서만 참고하시고 그냥 현 상태 그대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많으면 목이 많으면 반드시 금을 극하게 됩니다. 금을 극하게 된다는 건 뭐냐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은 많이 벌고도 많이 깨져야 돼요. 왜? 재물을 상징해 주는데 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주는 마치에 대한 거대한 어떤 그 풍선처럼 쫙 일어났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다. 그런데 48세에서 58세 사이에는 어쨌든
상충을 갖고 있어서도 뭔가 현금을 주고 부동산에 대한 기회를 이때는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이때는 함부로 취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이 시기를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 배우자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이 사주에서 토가 자녀에 해당이 된다. 토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병화는 자식을 비춰준다. 대지를 비춰준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자식을 내가 태양으로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 비춰주고 그 이상의 것은 기대치 말고 비춰줘서 이 안에서 자녀 스스로가 성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자식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많이 내가 품고 있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오히려 광범위하게 오히려 폭넓게 방향 설정을 해서 풀어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당연히 지금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자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푸싱해주고 역할 그냥 밀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는 58세에서 68세 사이 이 대운 중에서 특히 향후 5년 이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5년 지나고 나서 을사, 병호, 정미 이때는 운의 운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 이 앞부분 자체가 굉장히 변동 변화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세분화돼서 제가 한번 설명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